정말 멋있게 복장을 차려입고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메가 11명의 멤버가 입장을 했습니다. 많이 설레이는데요. 설레임 감정 가득 담아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오메스! 안녕하세요! 오메스입니다! 네, 힘찬 인사 감사드리겠고요.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메가X 세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빈씨.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X의 막내 예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X의 태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X의 휘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메가X 재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메가X 리더 재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메가X의 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메가X의 한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메가X 정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메가X의 케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X 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멤버분들의 에너지를 가득 느낄 수 있었던 개인 인사였습니다. 재현씨, 정말 네. 오랜만에 컴백하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컴백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재현입니다. 저희가 1년 5개월 만에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오메가X로 컴백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앞으로 행복하게 멤버들과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다 저는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막내 예찬 씨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찬입니다. 저희가 오메가X라는 이름으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던 만큼 이번 앨범이 저희한테 정말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멋진 무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적같이 느껴진다. 예찬씨가 또 이렇게 말을 해주셨고요. 우리 세빈씨, 네. 앨범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멤버분들의 팀워크, 케미 어떠셨나요? 저희가 1년 5개월 만에 앨범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11명 정말 끈끈하고 더욱더 우정이 깊게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네, 정말 잘 맞는 그런 케미가 생겼어요. 이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적부도에서 저희의 이제 팀케미를 한번 기자님께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따 무대 타이틀곡 적흑부도 할 때 케미를 또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잘생긴 멤버 옆에 잘생긴 멤버, 잘생긴 멤버 옆에 잘생긴 멤버 이 수식어가 떠오르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현씨, 이번 네. 앨범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앨범 타이틀인 IYKYK는 If You Know You Know의 약자로 애써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내용인데요. 저희 오메가X가 기존 강렬한 퍼포먼스, 곡뿐만 아니라 이제 트렌디한 힙합, 그리고 감성적인 팝, 모던다 이런 다양한 장르로 이번 앨범을 구성했고요. 앨범 안에는 총 5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트랙 모두 멤버들이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까지 참여하면서 다양한 분은 다양하게 이제 참여를 했는데 저희 오메가X의 더 성장한 모습들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트랙에 멤버들이 작사, 작곡, 편곡으로 다양하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채워놓은 이번 앨범 또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모두가 잘 이겨내고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기자님들에게 무대를 선보여서 저도 너무 고맙고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멤버들이 앨범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 어떤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는지 제니씨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X의 젠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메가X의 3집 미니 앨범 IYKYK는 저희 오메가X의 또 다른 시작이자 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 앨범에 한번 담아 보았는데요. 때론 뭐 무분별한 잣대와 시선에 그것들에서 벗어나서 조금 저희가 작지만
작지만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을 찾고자, 자유를 찾고자 저희가 긴 여정을 떠나는 네 저희의 노력을 음악으로 한번 담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메가X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쭉 열심히 달려나갈 테니 저희 오메가X의 앞길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시. 너무 긴장되네요. 네, 오랜만에 컴백이다 보니까 또 울컥하는 감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오늘 네, 기자 쇼케이스에서 천천히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IYKYK 앨범의 타이틀곡 정크푸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크푸드 곡에 대해서 한경 씨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X 한경입니다. 정크푸드는 인더스트리얼 테크노 사운드를 접목시킨 트랩 장르의 힙합곡인데요. 정크푸드가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면 그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그쵸? 저희 타이틀곡이 정크푸드 그 자체입니다. 네, 그래서 정크푸드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또 정크푸드 많은 사랑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와 사운드, 가사만 봐도 중독성이 확 느껴지는데요. 저는 오메가X의 이 퍼포먼스도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혹시 정크푸드의 포인트 안무, 세빈 씨와 태동 씨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네, 설명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제 저희가 1절부터 마지막 3절까지 정말 다양한 안무가 나오는데 모든 안무가 포인트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3절에 나오는 구간이 제일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안무의 이름은 햄버거 춤이라고 하겠습니다. 햄버거 춤? 이유가 있나요? 춤 동작 중에 입술을 닦고 앙 이렇게 무는 그런 장면이 그런 안무가 있는데 그게 너무 포인트 같아서 이제 정크푸드잖아요. 그래서 햄버거 춤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햄버거 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가셔서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같이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확 느껴지는 한입 배터. 네, 이 부분 너무 중독성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틀곡 정크푸드 작사에도 다섯 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정은, 재한, 한겸, 젠, 예찬씨. 혹시 어떻게 작업했는지 멤버분들의 작업 과정, 작사 과정 궁금한데요. 네, 정은씨 말씀해 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X 정은입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끼리 정크푸드라는 주제를 잡고 이걸 가사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우선 잡았던 설정이 저희 오메가X가 정크푸드이고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정크푸드의 중독성 때문에 계속 찾고 원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가사에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세련되게 푸는 데 좀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정크푸드라는 단어가 조금 계속 맴돌 수 있게끔 1, 2, 3절에 정크푸드라는 진짜 직접적인 단어를 좀 넣어서 네, 그런 데 좀 집중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크푸드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이후로는 오메가X에 중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타이틀곡만 소개하면 또 수록곡이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서 혹시 수록곡들도 휘찬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일단 타이틀 정크푸드를 포함해서요. 그 다섯 개의 노래가 이제 트랙에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노래는 나오더라는 노래인데 저희가 이제 무대 위에 어떤 큰 에너지를 좀 표현하고자 했고요. 또 다른 노래는 이제 뭔가 상처나고 지친 어떤 저희의 마음을 뭔가 터치라는 그런 가사로 위로받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곡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분 좋은 설렘을 좀 느낄 수 있는 뭔가 멜로디가 그렇게 멜로디가 좀 산뜻하고 뭔가 네 감미로운 그런 멜로디가 포함된 헤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데뷔 2주년 기념 팬미팅에서 이제 저희가 선보였던 곡이고 또 이제 멤버들이 전원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던 팬송인데요. 아일랜드라는 노래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사랑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 또 설명을 들으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곡이고요. 다양한 장르가 포함된 이번 앨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 Q&A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궁금하신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에 들려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고승아 기자고요. 먼저 일단 멤버들도 신경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뭐 분쟁도 있고 여러 이슈쇼에서 어쨌든 컴백을 하는 만큼 준비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좀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1년 5개월간 어떻게 보내셨고 신경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팀워크도 좀 끈끈해 보이셔서 어떻게 이런 걸 유지할 수 있었는지도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1년 5개월간 어떻게 보냈는지 준비 과정 어땠는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메가엑스 예찬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1년 5개월 동안 이제 각자의 능력치를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 작업도 열심히 하고 춤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메가엑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꿈이라는 것 하나를 보고 이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계속 더 파이팅 해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 같은 앨범이 나와서 또 다른 시작을 좀 상쾌하게 에너제틱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시작을 상쾌하게 에너제틱하게 기적과 같은 컴백을 했다. 감사합니다. 혹시 팀워크 유지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혁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11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끼리 논쟁도 많을 거고 싸우는 일도 많을 텐데 생각보다 많하지 않아도 엄청 서로가 잘 맞고 서로를 먼저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정말 서로를 위해주는 것 같아요, 모든 멤버들이.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이제 뭐 연관된 멤버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또 풀어나간다. 혹시 세민 씨도 팀워크 비결 있나요? 저희 팀워크 비결은 역시 이제 저희 우리 멤버들이 이제 너무 다 착하고 그 다음에 취미가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축구 좋아하고 뭐 음악 관련하는 것도 되게 너무 좋아하지만 저희끼리 이제 취미로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게 잘 되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저희 팀캠이가 전국분들로서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팀캠이 대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취미도 네, 가족과 같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마이크를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24 이호영 기자입니다. 일단 컴백 축하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데뷔 후에 아무래도 활동한 시간보다 좀 분쟁 이슈로 공백 기간이 더 길었는데 좀 멤버들이 기적이라도 기적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좀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어떻게 마음을 다 잡았는지 궁금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데뷔해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오메가엑스가 뭐 부정적인 이슈 말고 음악적인 경쟁력이나 강점이 무엇인지도 좀 멤버들이 생각하는 강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다 잡았는지 오늘 무대 보니까 정말 멋지고 열정 가득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다 잡으셨어요? 네, 재현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저희끼리 믿음이 있었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 곡작업도 많이 하고 우리가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음악으로서 가사로서 뭔가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곡 작업하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에 이어서 대답을 드리면 그런 곡들을 작업하면서 멤버들끼리 더 끈끈해지고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더 알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오메가 X의 음악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멤버들의 각자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음악이 조금 더 진실되고 와닿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메가 X의 이야기, 또 오메가 X만의 음악의 진실성이 또 강점이다. 아무래도 많은 멤버들, 거의 멤버 전원이 이번 앨범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또 오메가 X만의 음악이 강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저희가 네, 마이크를 건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리타임즈 조성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제 그 공백기가 오래 있었던 보이그룹들이 되게 컴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메가에서도 그 경쟁 대열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이번 앨범을 통해서 목표나 각오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이번에는 확실하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메가 X 이번에 앨범의 목표와 각오에 대해서 처음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메가 X 세빈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른 보이 그룹 선배님들과 이제 같이 데뷔한 친구분들 이제 경쟁이 저는 경쟁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 같이 이제 활동하고 이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행복하자라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저희만의 오메가 X만의 색깔을 대중분들께 이제 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소소한 목표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 와주셨던 기자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저희 음악을 한 번이라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음악을 한 번이라도 더 듣게, 대중들에게 듣게 하고 싶다, 소소한 목표 역시 감사드리겠고요. 네, 한 번 정도 더 목표나 각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피차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많은 대중분들께 저희가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뭔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기회들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뭔가 11명이 하나로 뭉쳐서 그 기회 속에서 좀 용기를 얻고 다시 희망을 좀 꿈을 다시 되찾고 그런 과정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걸 결실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목표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단순히 이런 저희 뭐 경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세빈이 말대로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과 다양한 직종 많은 분들께서 뭔가 저희를 알게 된다면 저희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은 저희의 노래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더 희망을 얻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져가실 수 있다면은 가장 그게 큰 목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좀 어찌 보면.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희망과 용기를 오메가 X를 통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아, 네, 희찬 씨 살짝 눈시울이 늙어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변 되셨죠,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기사입니다.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지난 일을 잊고 이제 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새롭게 좀 얻고 싶은 수식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얻고 싶은 수식어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당차게 또 수식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메가스 세빈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 각자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각자만의 이제 소울푸드가 있잖아요. 저는 이 오메가 X의 정크푸드가 이제 많은 대중분들의 소울푸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울푸드라는 호칭이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울푸드. 너무 좋죠. 제 소울푸드도 네. 오메가 X 원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흐렴 씨도 손에 들어주셨는데요. 마지막 답변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대신 얘기해요. 네, 재현 씨. 안녕하세요, 오메가 X입니다. 네,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뭔가 수식어보다는 뭔가 이게 제 개인적인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오메가 X라는 그룹이 뭔가 예쁘고 뭔가 그냥 이미지가 예쁜 그런 그룹이 되는 것보다 뭔가 이 정말 저희가 팬분들과 함께 뭔가 같이 커간다, 같이 이 세대를 살아간다 라는 마음을 드리고 싶고요. 뭔가 저희 11명에서 함께 곡을 곡 작업을 하고 가사도 같이 쓰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처럼 뭔가 저희의 이야기가 뭔가 여러분들 희찬이 형이랑 똑같은 말인데 되게 희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네, 저는 뭔가 같이 살아간다 라는 의미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메가X의 이야기가 대중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함께 같이 살아가자. 네, 이렇게 좋은 말씀 제시가 또 해주셨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우리 다음 무대 준비를 위해서 멤버분들은 여기서 잠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쉽지만 쇼케이스 맞춰야 할 때가 왔어요. 젠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자님들 금을 쓰셔서 저희에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의 무대를 마치고 뒤에 팬 쇼케이스가 또 있을 예정인데요. 혹시나 시간이 있으시면 또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기자님 덕분에 정말 힘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오메가X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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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또 금이라는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기자님들 감사하고요. 혁 씨, 앞으로의 활동 계획 있으실까요? 우선은 오늘 이제 컴백을 이후로 저희가 여러 콘텐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팬분들을 위해 미주 투어와 남미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투어를 다녀와서는 꼭 한국에 계시는 저희 포렉스 분들에게도 콘서트를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꼭 추진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투어, 남미 투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시 글로벌 인기 대단하죠. 태빈 씨, 마지막으로 네.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선 날도 너무너무 추운데 우선 귀중한 발걸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높게 비상할 오메가X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 계셔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항상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오메가X의 멤버들의 비상 앞으로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렁차게 인사드리면서 오늘 쇼케이스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메가X 노래 들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메가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MC 이재필이었고요. 우리 오메가X에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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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